바나나이고요. 마린이라고 합니다. 에스더라고 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 프랑스의 미의 기준입니다. 오. 프랑스에서 미인 5명 에바 그린, 이사벨라 쟈니, 소피 마르소, 레아 세이두, 오페리 메뉴.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5명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송혜진, 나영 님들.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동시에 길거리 투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제 생각에는 김태희 님 가장 미인인 것 같아요. 소피 마르소 씨가 되게 청순하게 생겼잖아요. 눈이 맑고 완전 반달이잖아요. 얼굴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 À votre avis, en fait, qui va être en fait la plus connue peut-être en France? 한 명만 골라봐. 오케이, 송혜교. 송혜교.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 궁금해. 하나 고르라고 해주니까 하나 골랐지. 레아 세이두 보면은 다 좀 센 이미지라서 한국에서는 레아 세이두는 제일 인기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에바 그린 제일 인기가 많아서. 저 여기 아쉽게도 네. 여기 다섯 분 다 백인들이시잖아요. 오래 전부터 좀 정통적인 미인의 대표였던 그런 분들을 뽑은 건가 싶어요. 약간 아쉬운 점이지만 스크린의 인종이 다양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인정받은 미인을 뽑으려고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미인들 네. 뽑았잖아요. 이제 좀 변해가고 있긴 한데 이제 좀 얼마 전에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블랙팬서. 그 영화 덕분에 생각 좀 바뀌더라고요. Mais bon, peut-être que la sixième ou la septième place, il y aurait eu quelqu'un. Je pense que c'est juste venu, c'est juste un hasard.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궁금해. 난 원래 소피 마르소. 나도. 예측하고 다른 건 좀 되게 의외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1등이 바로 소피 마르소인데 그래서 제가 예측했잖아요. 근데 저는 프랑스에서도 1등일 줄 몰랐거든요. 눈은 좀 다들 비슷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뭔가 새로니까 1위 여기서 못생겼어. 우리가 더 못생겼어. 자, 그럼 일단 한국으로 좀 넘어가서 의외네요. 저희 중에 아무도 전지현 씨가 1등일 거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프랑스인으로서 완전 틀렸다. 맞았어요. 아, 근데 또 보니까 또 왠지 알 것도 같아요. 물론 전지현도 청순 배우였지만 예스.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좀 섹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이제 전지현 1등 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지현 1등 했네요. 저는 맞췄어요, 이거. 아, 잘하셨어요. 어때요? 의외다 싶은 사람 있어요? 김태희 프랑스에는 아니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저희 다 1등 예상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3등이잖아요. 사실 제일 이쁘다는 미의 기준은 김태희였는데 미의 기준이 뭐예요? 저의 미의 기준이요? 물어볼 거예요. 이제 미의 기준 물어볼 거예요. 훅 들어오시네. 어떤 미인? 나 에스타가 예쁘다고 생각해.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본인이 미의 기준이다. 아, 뭐 그거 당연히 그렇죠. 잘라주시고. 한국은 좀 미의 기준이 많이 획일화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거기에 맞춰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은 좀 탈피하려고 한다? 탈피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춰가고 있죠. 자유롭고 싶지만 사회 요구를 자꾸도 따르려고 하는. 학창시절에는 되게 분명하게 뭐 하나의 미의 기준이 있었던 것 그러게요.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좀 다양하게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쁘고, 이 사람은 뭐 까매서 이쁘고, 하얘서 이쁘고.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의 매력에 어울리는 외모면은 다 예뻐 보이는. 이렇게 또 좋은 멘트. 너무 좋았다. 일단 미의 기준은 프랑스어로 바꾸려면은 프랑스어 번역하려면은 번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 못해. 스탠다드 그 되게 잘못된 표현은 그래? 아니에요. 스탠다드라는 게 기준 있자 그지? 기준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기준 맞추기보다는 너의 스스로 너의 매력을 찾아라 그거잖아요. 프랑스에는 그래서 en France c'est plutôt essaie de trouver ta propre personnalité, ton propre ta propre petite chose qui fera que propre. 프로프 발음해 뭐예요? 프로프! 다 프로프 petit! 저희가 김태희가 한국의 미의 기준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3등밖에 안 했잖아요. 에스테르 sera d'accord avec moi, je pense pour dire que plus on prend l'âge en Corée comme en France, plus on réussit à trouver sa propre couleur, sa propre personnalité. 프랑스에서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이제 미의 기준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지만 개성을 발현하려고 하는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한번 이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딱딱딱딱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한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그토록 관심 있어하는 연애에 관해서 연애 관련 주제 저도 못하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관심 있어하는 연애 관련 각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아리아토!